여러 작가들이 그 작가의 작업실에 직접 와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작업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한 방문하는 관객들도 미술에 대해서 더 친근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작가가 관객을 만날 때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작가와의 대화 시간에. 그럴 때 보면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작품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과 그 사색의 시간이 다 빠져 있어요. 결과만 가지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어렵죠. 용문의 MC에 대한 공허함을 채워야지 내가 학교에서 뭘 배울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강강욱 선생님하고 있는 중에 이런 작업들은 지금까지도 달려가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삶의 속도를 상징합니다.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달려야만 하는 불안한 현실을 표현하였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구조가 나온 병폐라는 생각을 이 시기에 했습니다. 지금은 또 생각이 다릅니다. 네네. 하려고 했었죠. 벗어날 수 없죠. 중력에 지탱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상징하는데 욕망에 추동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그렇지만 한쪽 발에는 신발을 벗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상. 꿈을 찾아서 떠나는 나의 이상. 이제 전시회에서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텍스트로만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직접 작가님이 작품을 만드시는 공간에 와서 이제 직접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 20여 년 동안 지내오신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의 길이라든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작업의 변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23년의 세월을 제 삶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거나 할까요?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로서의 삶을 제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점검해보던 시간이 되었고요. 소통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